한화오션이 국내 최초로 미 해군 MRO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현지 방산 조선 사업 입지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미국 해군의 최대 함대인 7함대 소속의 4만 톤급 보급선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7함대는 미 해군의 최대 함대로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4만 톤급 보급선을 육상야드에 올려놓고 부품을 분해해 새롭게 개조하는 창정비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작업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미 해군 측으로부터 수주가 확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사업에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달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MSRA를 체결한 조선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두 곳뿐입니다. MSRA는 MRO 사업을 위해 조선사가 미국 정부와 맺는 협약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인데요. 한화오션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미국 해군 함정에 관한 MRO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첫 사업 수주에 앞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죠. 필리조선소는 한화의 글로벌 MRO 사업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 해군성 차관을 지낸 세스크롭시 요크타운 연구소 설립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미 해군의 제거는 쉽지 않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조선을 통해 미 해군을 제거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롭시 전 차관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유라시아 무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상선 통행이 사실상 봉쇄된 걸 언급하며 후티 반군을 제압하려면 향후 6개월간 미 해군과 공군의 공동작전 수행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미 해군은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최대 규모인 296척의 함선을 운용했으나 이후 건조 능력 및 자금 부족으로 2032년까지도 300척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업을 재건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중소형 함정을 건조하는 수준 높은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예산 내에서 납기를 준수해 함정을 조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이번 수주로 국내 조선소들의 미군 함정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